대치동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오늘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논술 학습 전략에 대한 박기호 쌤의 명쾌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우선 6평 결과에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6평 결과 어때요? 6평 결과를 가지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치면 그 대학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자, 학종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에 여러분은 어때요? 합격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대학에 합격한다는 걸? 학종으로? 유학종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학종으로 지원한 가능한 대학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자 이거. 뭐 선택지에 여러분 선택지에 논술을 고려해보자 이거. 논술을 고려해보자. 그럼 이제 대안은 무엇인가 가보자. 대안. 자, 논술에 있어서 논술이 대안으로 떠올랐다면 논술은 왜 대안이 될 수 있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봤어. 그런데 원하는 내신이 나오지 않고 내신이 망가졌어. 그래도 가능한 게 논술이지. 왜? 논술에서는 내신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 거의 안 본다고. 정말 고려하지 않아. 자, 심지어 논술 100%인 대학도 있어. 그게 뭐야? 연세대 아니니? 자, 연세대 논술. 논술 100%로 성부 보는 거야. 그리고 야, 사실상 내신이 7등급이면 이거 7등급이 중앙대 논술에 붙었다는 소리는 그렇다면 중앙대는 내신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내신을 안 보는 거 아니니? 자, 그래서 내신이 망가진 친구들한테 논술은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 다음, 수능에서 특정 과목이 망가졌다. 야, 우리 수능이 퍼펙트하게 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에서 국수영 탐탐 등급이 올 2등급이 나온 학생이 있었어. 올 2등급. 올 2등급이 나왔어. 자, 이 친구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검색을 했어. 지원 가능한 대학 딱 치니까 뭐가 뜨냐면 국민대가 뜨는 거야. 숭실대가 뜨는 거야. 야, 이게 인문계의 현실이야. 국숭세단이 뜨더라 이거야. 그래서 올 2등급이 뜨면 이런 처참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이 실수해서 4등급이 떠버렸다. 그럼 4, 2, 2가 되는 순간 대학 내변은 어떻게 될까? 그냥 확연하게 망가지는 거지. 야,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대학을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특정 과목이 망가진 경우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되면 둘이면 이거 어디 가능해요? 성대가 가능하죠. 서강대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 논술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논술은 대안이 된다 이거. 그러면 선생님, 저는 논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논술이 대안이 되나요? 대안이 되죠. 왜? 논술이란 것은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착실하게 돼 있다면, 그렇다면 수능 공부가 돼 있고 논리적 사고력이 있다면 논술 시험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연습을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야. 그럼 이제 논술 공부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이거야. 어떻게 시작하느냐.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다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돼. 글짓기가 아니다. 즉 독해력에 초점을 둔다 이거야. 독해력. 얼만큼 내가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해력이 핵심이 된다고. 이 독해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문학 지문, 그리고 문학 지문, 그리고 통계 그래프도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제시문들을 비문학 제시문, 문학 제시문, 통계 제시문 읽어 나가는데 그거 쉽게 읽는 요령이 있다. 요령. 어떤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가 있다. 잠재된 노하우가 있다. 그럼 이 노하우가 뭐냐? 이 노하우가 자, 비문학 제시문은 박교쌤의 기법이 있어. PQ법이 있어. 즉
주장을 정확히 찾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주장을 정확히 찾아내는 방법.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게 주장이야 하고 주장을 정확히 찾는 방법. 그 공식이 반지술술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문학 제시문 읽었을 때 엄청 깝깝해요. 이 문학 작품 읽었는데 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지? 거기에 대해서 주객법을 제시한다 이거 박 교수님. 주객법. 자, 주객법의 공식대로 하면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지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면 문학 작품도 분석이 돼. 소설, 시, 희곡도 논술에 적합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다고. 통계, 야 우리 사회문화 공부하면서 머리 찌근찌근 아팠던 그 통계 그래프도 쟁, 변, 상, 특이라는 기법. 쟁점은 무엇이고 변수는 무엇이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특이점은 있나요? 이걸 찾아내는 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빠르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논술 공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기법이 있다. 이거, 기법. 정확한 요령을 배워라. 이거. 그러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 8월 달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법과 요령이 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투자를 하자. 이거.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하느냐? 자, 지금 논술을 1월 달부터 6월 달 동안 한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7월 달에 스타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주 1회 이걸로는 부족할 거다 이거. 왜? 이들은 벌써 주 1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1회 학습과 다시 주 1회를 한 번 더 해주자 이거. 그래서 따라 붙이지 보자 이거. 일단 주 1회 동안 뭘 하느냐? 인강을 잘 들어라 이거. 인강. 뭘 들으면 되냐? 속성 강의가 있어. 속성 강의. 기본 강의를 막 2배속으로 빨리 배우는 속성 강좌가 있는데 그 속성 강좌를 들으면서 자, 이거 듣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강을 듣는 시간이 2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일단 글쓰기를 해봐야 돼요. 글쓰기. 문제 직접 풀어보고 해설 듣고 이렇게 해서 주 1회 일단 주말 시간이 좋겠죠. 토일 중에 하나 잡아서 인강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 1회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줍니다. 복습. 자, 처음에는 복습을 해요. 언제? 7월 달, 8월 달 동안은 복습을 합니다. 복습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독해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을 이렇게 요약을 심도 있게 일반화해 놓은 요약이 있습니다. 그 요약을 독해력 연습을 통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시간을 내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할 때 여기 있는 텍스트를 문제지만 보는 겁니다. 문제지를 보고 여러분이 요약을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박교쌤의 요약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어휘를 사용했고 박교쌤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그게 여러분한테 조금씩 체화가 될 겁니다. 그게 7, 8월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9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했다? 원서 접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1회 또 주 1회를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 주 1회 4시간 동안은 주말이겠죠? 이건 평일 2시간 이렇게. 자, 주 1회 4시간 동안은 특정 대학,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앙대를 지원했다. 그럼 중앙대는 수능 이후에 일주일간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대학이 더 중요해요.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 수능 직후에 보는, 바로 앞에 보는 연대, 성대, 서강대, 경희대, 당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들을 지금 9월과 10월 달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학부터 하고 수능 이후에 중앙대, 한양대, 외대 자 이런 대학들은 이 뒤에 수능 이후에 일주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면 됩니다. 뭐 인하대, 아주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9월, 10월에는 요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 중에서 여러분이 찍은 대학
가고자 하는데 뭐 경희대를 갈 거예요. 그러면 경희대 기출 문제를 듣습니다. 강의를 수강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요 2시간 동안 복습을 하는데 요때 복습은 요 제시문을 요약해 보는 거. 1번 제시문을 요약해 보는 거. 그리고 비교해 보는 거. 그래서 독해력을 점검하는 거. 두 번째 예시 답안을 여러분이 베껴쓰기를 하거나 베껴쓰기 또는 재생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베껴쓰기나 재생하기는 인강 중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시간 투자는 주 2회다. 주 2회고 총 시간은 주당 총 6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4회 탐구 한 과목 공부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논술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단, 갑자기 몰아쳐서 해야 될 때가 있다. 그건 언제냐?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뭐만 해야 돼? 논술 공부만 해야 돼. 논술 시험만 남아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하는 거야. 그리고 수능 전에 보는 시립대가 있다. 그럼 시립대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시립대 몰빵해서 시립대 기출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겠지. 그때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주당 6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해주면 따라올 수 있다. 이게 박교쌤의 제안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